토종 진돗개하고 순종 진돗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토종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지. 예. 토종을 순종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잡종하고 뭔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예.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할 때 1970년대 개를 다 최고로 재했어. 예. 앞다리부터 재는 이거 최고라고 그래. 예. 여기서부터 항문까지 재는 걸 췌장이라고 그래. 예. 이걸 10대 10이라고 그래. 예. 살간 어떤 10대 10.5. 예. 그러니까 옛날 개들은 체가 짧았어. 예. 요즘 길어졌어.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근친 번식에 나올 수도 있지만 예. 모양이 좋은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안놈들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런지 조금 긴 듯해. 예. 그러나 순놈은 여기 짧았어. 예. 그래서 예뻐. 예. 붕어빵이 모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예, 토종 진돗개하고 순종 진돗개. 그래서 예. 옛날에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체격이 안놈은 47에서 50, 순놈은 48에서 53이었어. 예. 기준이 거기가. 예. 그건 1000마리를 진도는 걸 대상으로 해야 돼. 대놓은 거야,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 어느 사람이 날 보고 그래. 총재님, 왜 총재님 마음대로 갑골용, 통골용, 후두용을 하고 말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갑골용이란 건 뭐냐면, 신성일 같은 걸. 예. 그 다음에, 통골용은 낭무니 같은 체력. 예. 후두용은 투이스트 같은 체력. 예. 그런데, 우리가 통구령 남궁원이 같은 체험을 누구로 가게 주면 여기 중학교 때 6개월 7개월 되면 트위스트를 반해 트위스트 예. 후리해져 예. 중학교 시절이 여기 청년 시절 되면 2년이 되면 아주 알맞아 참편 예. 다시 4년이 되면 이렇게 몸이 좋아져 예. 40대면 예.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역순 도는 거야 예. 그런데 고정이 되지 않은 대들은 트위스트 기부로 가실 때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좋은 걸 찾으러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개들의 그 체형을 그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잡종은 뭐냐? 잡종은 불규칙해요. 58, 뭐 60 되는 것도 있고 다리가 네. 길어요. 그러면 그 일본 개하고 맞아. 우리나라보다 기주가 5cm 커요. 네. 얼굴이 뾰족해 작아 보여도 근데 우리는 팔각형이야. 얼굴이 벌어. 털이 중장모야 돼. 네. 구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견 옆에는 어떻든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저기 건국대학교에서 당시에 비디오로 남겨놨어. 혈액을 뽑아서 전기영동법으로 단백질 뽑아 DNA를 뽑아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장 토종적이라고 지금 살아계신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 한상기 박사님 발표가 있었어요. 예. 난 그 자부심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예. 그 질문이 국제협회 지도견은 이게 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예. 그 국제협회 작품견이나 어떤 견인지. 예. 아 작품은 뭘 말하느냐? 예. 개를 번식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100마리 하게 된다고. 예. 10마리가 새끼를 두 번 놓으면 5마리, 4마리, 3마리, 1마리 놓다 보면 한 100마리 놓잖아. 예. 그 중에 특출하게 한두 마리가 나와. 예. 3마리까지 나오고 5마리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건데, 그건 뭐냐면, 진돗개 꼬리가 가장 좋은 꼬리는 낙꼬리든지, 아니면 주목하는, 동그랗게 말려도 주목하는 여유가 있든지, 예. 예. 그 다음에 머리가 들리질 않고 앞으로 숙든지, 모질이 길든지, 다리가 실하게 굽든지, 아, 꼬리, 다리, 체형, 등을 곡선이라 그래. 곡선을 뭐라 그러냐면, 잉어등처럼, 그, 소위 말하면 좌골 뼈에서부터 약간의 내리간 듯한 게 순종이야. 예. 똑바른 거는, 이게 수평이 되는 거는 잡종이더라, 이 말이야. 예. 우리나라 태극기로 말하면 태극선이 보여. 예. 빨간 태극기와 파란 태극기가 태극기 보여. 진돗개 등을 보면 그런 태극선이 보여. 예. 그래서, 걸음걸이는 둥둥 뒤에 하고, 그거, 그런데, 완벽해! 이거는, 내가 이 개를 당신을 줬는데 어디 살아? 예를 들어서 집이 어디야? 예, 진주에 지금. 진주야. 진주는 최고다 하면서 줘. 그걸 작품이라고 그래 내가. 예. 내가 줬는데 작품 줬어 진주에도. 그게 최고 좋지 않으면 내가 다시 줘. 예. 선물로 줘. 그때는 그걸 작품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총재님 작품 주세요. 사실은 총재가 번식하면 내가 번식하면 다 내 작품이지. 내 작품이지. 예. 그러나 내가 이거는 정말 자신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애견생활 하세요 주는 걸 작품이 간다. 그지. 근데 그만 말씀하신 체형이란 게 사실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진돗개뿐 아니라 다른 타견 중에서도 그런 체형을 가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형이거든요, 사실. 예.